안녕하세요. 첨음점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세면대에 설치 가능한 팝업, 폼업이라고 부르는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네이버 아니면 다른 플랫폼에서 워낙 영상들이 설치 영상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설치를 못해서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세요. 사실 저도 그렇고 귀찮아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설치를 못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쭈글 앉아가지고 몽키를 풀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렇고 오늘은 그 몽키가 필요 없는 밀어서 올려주기만 하면 설치가 가능한 팝업 하나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금액이 만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금액도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고 폼업에 비하면 비싼 편이지만 그렇게 많이 비싼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써봤는데 굉장히 간편한 제품이라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발 형식의 아이트랩과 팝업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타입이거든요. 냄새 방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이 밀어 올리시면 빠지는 이거는 써보신 분들만 정말 아시는 편함이거든요. 머리카락 제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카락 제거를 빼서 그냥 변기에다 털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세면대가 막힐 일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데 분리와 결합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이 레버만 제끼시면 분리와 결합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몸길을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프링과 제끼신 다음에 위로 살짝 올리면은 이 팝업이라고 부르는 제품과 요 아이트랩이라고 부르는 제품이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스프링과 요 플라스틱 캡, 그 다음에 요 세면대를 잡고 있는 도마샤를 분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그러면 먼저 몽키로 풀어가지고 분리하신 세면대 위에 구멍만 하나 뚫려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요 밑에 부분이 나중에 물이 새는 걸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세면대를 잡아줄 고무 도마샤. 왜 이렇게 도물이 생겼냐면 끌어올렸을 때 이 부분이 최대한 밀착이 되면서 세면대의 팝업이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려고 말이 안 나오네요.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라고 나와 있는 게 요 돔이고요. 돔 고무와샤고요.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다시 요 플라스틱 캡을 반대로 끼워야겠네요. 이렇게 끼우시면 사실 이 플라스틱 캡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요 스프링이 올려주었을 때 요 고무 재질 때문에 눌려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막아주는 플라스틱입니다. 이렇게 설치를 하신 다음에 밑에서 레버를 제끼시고 올려주시면 설치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능도 좋고요. 제가 써봤는데 지금 2년째 별탈 없이 쓰고 있으니까 뭐 성능은 기본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저희 와이프한테 몰래 몽키 안 쓴다는 얘기 안 하고 가르쳤는데 오 되게 잘한다 하고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오늘 한번 칭찬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팝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까지 철무점TV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게 마무리하시고요. 감사합니다.